영하 10도가 넘어가는 상당한 추위입니다. 이 추위 속에 파란 트리가, 얼음으로 만든 트리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역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차가운 날씨지만 이 얼음으로 만든 트리를 보면서도 추위가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행여 오늘 같은 날씨에 갈 때도 부르는 사람도 없는 외로운 사람들, 얼마나 이 이브의 밤이 사무치겠습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아프고 차가운 현실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소외당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계천의 불빛이 운치 있게 이브의 분위기를 돋궈주고 있는 10시가 임박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이 염동설 안에 추위를 녹일 수 없는 불쌍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 고취돼서 한껏 흥이 날 듯 하다가도 매서운 찬기가 손끝을 스치고 가면서 불현듯 솟구치는 생각이 서럽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화문 쪽으로 대형 트리가 세워져 있고요. 그 아래 청계천 불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조명을 비춰서 한결 더 운치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지만 현재 기온은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아주 매서운 추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청춘 남녀의 커플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고요. 이 추운 날씨에도 이 청계천을 찾아온 인파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만은 체감으로 느끼는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맹렬한 추위. 이 물이 마치 힘들고 어렵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눈물이 아닐까, 그런 측면도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쏟아지는 폭포를 보면서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수많은 눈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면서 돈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나라 시대에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 안으로 과거를 보러 가다가 주막집에 들려서 주모한테 돈이 없어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막집의 벽에다가 시를 한 수 썼습니다. 세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읊어보겠습니다. 세인 결교 수황금,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돈으로 사귀는구나. 황금 불다 교불심, 돈이 많지 않으면 사귐이 깊지 못하고. 종령유약 잠상어, 잠시 마음을 허락하다가도 종시유유 행무심이라. 돈이 떨어지면 마치 길 가는 행인 보듯 하는구나.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되는 애절한 사연들이 스쳐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셈이 돼서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소원을 마음속으로 빌어보지만 과연 그런 좋은 세상이 열릴지, 반드시 그런 세상이 와야겠지만 어떻게 세상은 변해갈진 두고 봐야겠습니다.